안녕하십니까. 복현아니엄 원장 소영석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학생들 근육 강의를 하던 중에 한 학생이 자기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좌측 어깨를 손상을 받고 나서 다른 곳에 치료를 받았지만 잘 낫지 않는 경우를 제가 진단을 해 보았는데요. 이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이 되어서 거기에 맞는 처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어깨 부위에 통증을 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극상근 근염이나 숙회성 근염이라든지 그리고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이런 경우에는 진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근개 파열을 이학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고 어깨 통증이 잘 낫지 않고 그 어깨 통증이 유발한 것이 넘어져서 땅을 짚는다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이렇게 어깨를 짚는다든지 아니면 헬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어깨 부위에 손상이 온다든지 아니면 뭐 골프를 치다가 충격이 오는 경우에 어깨 통증이 잘 줄어들지 않는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을 좀 하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사고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고 시에 핸들을 너무 세게 잡고 있다가 갑자기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런 이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초음파라든지 CT라든지 다른 사진과 촬영을 통해서 어깨 관절에 염증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어깨 쪽, 자 이제부터 자 어깨 견관절염, 특히 왼쪽 어깨가 지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어깨의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올라오는 게 굴곡이고, 자 외전발, 외전 90도. 여기서 150도, 180도. 여기서 외전 90도에서 밀거든. 여기서 돌려갖고 이렇게 가는 게 저항이 있다. 얼굴 봐봐. 약간 찡그러지지. 자, 외회전. 외회전 들리지. 자, 내외전은 위로 이렇게 돌아서. 내외전은 열중시에서 1단계, 2단계. 우리도 느꼈지. 되기는 되는데 아프단 말이야. 그런데 이 친구는 민석이는 봐봐. 어깨 여기 90도에서 지금 제일 많이 벌린다. 자, 이런 경우가 그 편사가 같았을 때 이런 경우가 회전근개 파열도 좀 있거든.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90도 이렇게 만들어. 눈이 이렇게 올려. 이렇게 잡고, 자, 올려봐. 위로 올려봐. 위로 이렇게 올려봐. 지금 올려봐. 이게, 힐을 묶으면, 바꿀 이게 진단기. 여기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상당히 높아. 저번에 그래 한의원 갔는데도 잘안 낫는다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이 안에가 찢어졌는데 그냥 치료를 하니까 이게 안 맞는데 찢어졌기 때문에 운동하면 될까? 그러니까 여기는 근육치료를 하고 봉침 쓰고 최대한 안정을 해야 돼. 얼마나? 이건 학교 처음부터 아예 이야기 해가지고 지루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이 팔이 외진 자체가 되거든. 충돌 증후군하고 좀 달라요. 충돌 증후군은 되긴 돼. 저항은 아프면 아픈 거고. 근데 회전근개 파열은 이게 헬스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다 무거워졌다고 찢어지는 거니까. 골프 치는 사람. 골프 사람들 갑자기 뒷땅을 때리든지 이렇게 해도 찢어지는 거.
교통사보다 핸들을 꽉 잡고 있어. 몸이 이렇게 가도 찢어져. 여러 가지 핸들을 찢어져. 이런 경우에는, 일단 거죽은 뭐부터 봐야 되냐면, 만약에, 그, 어깨가 문제가 있고,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친구는 아까 내외전 지를 끝에, 자, 외전 이렇게 안 되는 거는 극상근이지, 그치? 극상근을, 90도 걸리는 극상근, 삼각근을 봐야 되고, 그치? 외전할 때 걸리는 건 극하근을 봐야 되고, 이 내외전이 안 되면, 견갑하근하고 안쪽근으로 봐야 되잖아, 그치?